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이른바 이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공세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자세히 짚어봐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을 맞아 외교 전문가와 외교관 후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이 어느 때보다 단단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호한 외교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 없인 실용도 없다고 강조한 뒤 한층 발언 수위가 선명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법치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아 국립외교원 정원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은 윤 대통령은 다음 주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순방에 나섭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